자, 오늘 해볼 거 그거 아세요? 뭐 일상생활에 뭐 유용한 잡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상식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목이 또 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시나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저도 지금 몰라요. 일단 첫 번째부터 그럼 이거 볼까? 그거 아세요? 저 제주도로 실습 나가 그거 아시나요? 꽃게는 남해 바다 기준으로 5월 그리고 6월에 많이 여물다는 것을 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물다고 아버지가 말하셨습니다. 어빈이니 믿을 만한 정보죠? 한박씨 찰룰라! 자, 다음 여름철 모기 침입을 막는 방법으로 창문 쪽에 야래향 나무를 두면 모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나름 유용한 지식인데요. 캣닙 두면은 고양이가 방충망 전부 다 빠꾸는다고요? 근데 사실 모기가 잘 발생하는데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아니야? 홈매트 켜놓고 그 근처에서 자는 거. 모기장치거나. 여러분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나만 그 십자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지? 나 모기 물리면은 무조건 상처 낸 다음에 쫓자. 그러면 안 가려워. 물론 이렇게 하면 흉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모기 물리면 해결했었습니다. 와 진짜 모기 얘기하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전집에서 방송했을 때 발가락 사이인가? 모기가 물린 적이 있어요. 새끼발가락이랑 넷째 발가락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간지러워서 그래서 휴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솔직히 발가락에 모기 물리면 휴방 인정해줘야지. 모기 특 안 긁으면 안 가지러움. 근데 한번 긁는 순간 미친. 아니 그 만약 모기가 팔이나 아니면은 좀 긁을 수 있는 곳 있잖아. 그런 곳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거 알아요? 발바닥이랑 그 발가락을 뭔가 긁어도 아파. 그 모기가 물렸을 때 긁으면 아픈 부위들이 있어. 부어가지고 긁을 때 아픈 경우는 잘 없잖아. 근데 가끔 보면은 긁을 때 아픈 곳들이 있어. 그러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두피에도 모기가 물리나요? 아, 나 실례인 거 아는데 아니 궁금하잖아. 아니 여러분들 안 궁금해요? 아니 이거 나만 궁금해? 물린 적은 있으실까? 머리카락이 있으면은 머리카락 때문에 모기가 이제 못 물잖아. 아, 그러고 보니 모기가 얼굴에 물진 않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긴 해. 얼굴에 모기가 물리는 경우 거의 없었어. 모기한테 입술 물림. 입술에 모기 물렸다고? 모기가 입술을 뺏어갔네? 우와 그럼 오늘 모기에 대해 유익하게 알아봤다. 다음 그거 아세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 두부, 표고버섯, 케일. 케일은 16렙이지 이러고 있네. 그치 케일 완기하려면 16렙 찍어야지. 면역력 떡락. 이거 발음 어렵다. 면역력 떡락. 면역력. 이분 바보인가요? 바보라니 무슨 소리. 지금 지식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안 적나했다. 그거 아세요? 레몬 한 개에는 자그마치 레몬 한 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예요. 메모장에 F4를 누르면 그때 시간과 날짜가 입력됩니다. 어 진짜요? 바로 메모장 펴봐. 어! 아 진짜 알고 있었어요? 어 말도 안 돼. 보여요? 우와! 그거 아세요? 공벌레는 이름값을 못하게 갑각류입니다. 와 공벌레. 공벌레 아시나요? 어렸을 때 공벌레 보면은 건드리고 다니는 게 국룰이었는데 얘네들 막 모으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모은다는 게 막 집으로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요. 공벌레 이제 놀이터 가면은 막 있거든? 근데 공벌레가 흙에 없어요. 저 계단 같은 데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벌레 한 마리 이제 툭 건드리면 얘가 똥걸 말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기 구석 같은 데 가가지고 풀어놔.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 공벌레가 또 있어. 그럼 또 잡아가지고 모아놓고 한 세네 마리 모아놓고 막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는 파블로가 될 수 있었는데. 아니 바퀴벌레는 못 만지겠는데 공벌레는 괜찮아. 어렸을 땐 귀여웠는데 왜 커서 보니까 개 징그럽게 생겼냐? 이제 커서도 안 징그러운 거는 무당벌레밖에 없어. 공벌레 개 징그럽게 생겼네. 추억부정인가봐. 아니 근데 얘네들 나름 해끼치지 않고 그냥 귀여운데. 아르마딜로 같이 생겼잖아. 근데 징그럽게 생겼어. 그거 아세요? 한쪽 어깨를 주먹으로 툭툭 치면 그쪽 팔의 길이가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오 진짜요? 그래 봐.
이걸 어떻게 테스트 해보지? 한쪽 어깨를 계속 치고 있으면은 이렇게처럼 막 끝까지 늘어나는 건가? 고무인간 될 수 있는 거임? 탈골되는 거. 아, 이거 탈구되는 거야? 아, 실몽. 그거 아세요?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니 선생님 이걸 왜 그리실 거예요? 머리에서 쇠구슬만 날 것 같아. 마리오는 공식 설정상 24에서 25세 사이라고 합니다. 어딜 봐서 이 얼굴로? 저 수염 때문인가? 아 근데 수염을 밀어도 수염... 호파. 호파의 이름 모티브는 우리나라 음식 국밥입니다. 마리오의 아버지인 미야모토 시게루가 한국에 와서 밥을 먹을 때 국밥이라는 이름을 듣고 강렬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국밥 이름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국밥이 든든하긴 하지 하루 알차게 그냥 보낼 수 있지. 젤다의 전설 시리즈 이름이 링크의 전설이 아닌 이유가 미야모토 시게루의 인터뷰에서 게임의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식상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루이지죠? 어디에서 들은 얘긴데 남자 화장실 두 번째 소변기에 들어올리면 비밀 통로가 있고 남자 화장실 변기에 파리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진짜? 남자 화장실 변기에 파리 그림이 있어? 왜? 어? 진짜네? 거기 맞춰야 비밀 통로가 열린다고요? 그거 국가 기밀인데. 국가 비밀이라고? 국가 비밀인 거는 QWER1234 아니었어? 나 이제 잡혀가? 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물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수염 고래로 몸 길이만 24에서 33m, 몸무게만 150톤이 넘는 거대한 생물입니다. 공룡보다 크고 지구 역사상 이보다 큰 생물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스쿨버스 15대래. 얘네들은 덩치도 엄청 큰데 새우만 먹고 살잖아. 신기하다. 그거 아세요? 아몬드는 견과류가 아닌 식물학적으로는 핵과류, 복숭아, 자두에 속한다고 하네요. 아몬드가 견과류가 아니래요. 아몬드는 어떻게 나는 거지? 생각해보니? 여기 보면은 아몬드가 나무에서 열렸네? 오, 씨앗 먹는 느낌으로 나오기는 하네요. 어, 피스타치오처럼 생겼어. 매실 같기도 하다. 매실 씨앗 먹는 느낌인데. 그러게, 나도 땅콩처럼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오늘 그거 아세요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 그거 아세요. 다음 시간에 올 거예요.